헬로우! 안녕.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으셨죠? 퇴근했구만. 저도 조금 전에 퇴근했답니다. 후. 맞아요. 우리 수능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엄청 떨리더라고요. 되게, 물론 제가 수능을 보지는 않았지만, 엄청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오늘 하루 딱그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뭔가 제가 너무 괜히 막 제가 긴장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 하면서 지금쯤 시험 보고 있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거든요. 뭔가 잘 봤는지 보다는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수고했어요. 엄청 수고했어요. 나는 수능을 안 봤지. 뭔가 머리도 약간 뽀글뽀글하고 갈색 옷 입어서 그런지 또 느낌이 다르네요, 평소랑. 우리 버니스들이 어땠을지 너무 떨렸을 것 같아요, 진짜. 엄마? 그리고 얼마 전에 오늘 그것도 올라왔잖아요, 썸머소닉. 썸머소닉 비하인드? 그것도 조금씩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수능 국어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들었어요. 국어로 많이 나눠질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주변에 수능 보는 친구는 아니지만 사촌이 있어서 저도 엄청 긴장했어요. English, please. Hi. 원래 리드마이브 하이보이가 없었어요? 있었는데? 하우즈 데이? 마이 데이 was like I already mentioned it, but Korean has really big test today, so I don't know why I was nervous, but I was really nervous, and also I'm just keep thinking about bunnies. 강아지 하트? 맞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Listen carefully. The guys remember that I will gonna take the 뽀삐뽀 that 영상 for Hein, but we didn't have much time, so we just skip it because we don't want to do like 지난 trend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랑 혜린이랑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다. 제가 뭘 찍을까 고민했는데 저랑 혜린이랑 뭐 하나 찍자 해가지고 그거 이거를 위글위글 I don't know how to, what was the name but 그 챌린지를 하기로 했어요. 저랑 혜린이가 그냥 그게 원래
두 번 반복이잖아요. Two times repeat이니까 아 나랑 혜린이랑 해야겠다 했는데 뭔가 한이도 그 같이 그때 팬 사인회 때 한이도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이도 찍자 해서 부르고 그럼 단이도 찍자 그럼 혜인이도 다 같이 찍자 해가지고 다섯 명이서 챌린지를 찍어 저희가 직접 찍었어요. 저희 아이디어였어요. 저희가 직접 찍었고요. Even we took ourselves. 혜린이가 저 찍어주고 제가 멤버들도 찍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잘 나왔다. 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타이밍 연결도 제가 하고 근데 음악 편집은 도와주셨어요. 컨텐츠 팀분들이. 뭔가 버니즈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아 뭔가 수험생 버니즈들한테 뭐가 힘이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괜히 막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화이팅 필요하지만 뭔가 좀 더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찾아봤죠. 아 8시 10분까지 입실이라고 하니까 7시쯤 메시지 드리면 다 보겠지? 하고서 생각을 해놨는데 웬일 제가 그날 완벽하게 4시 반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4시 반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보내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보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내고 다시 자고 7시에 일어났거든요. 원래 7시에 일어나야 됐어서 자고 보내고 7시에 일어났는데 채팅에 이제 버니즈들이 채팅에 막 언니 나 수능 보러 가는데 너무 감동이다. 누나 저 수능 보러 가는데 너무 감동이다. 이렇게 남겨놔서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love you too. 새벽에 일어났다가 다시 잤지. 마음이 로켓 배송으로 전달됐구나. 저 엄청 귀여운 가방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키링인데 가방도 있어요. 짱 귀여워.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고. 입술이 너무 빨간가? 이거 제가 발랐거든요. What do you guys think? Is this too red? 괜찮습니까? 아까 쓰기? 대조우? I don't know. 괜찮다면, 버니즈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 Perfecto. 아, we already mentioned it. Actually, she already mentioned that. Honey, recently she's playing League of Legends with her phone. And I think somebody should stop her. At night, she never stop. She never stop. She just keep playing games. And she's trying to say something to the other players and like, I'm sorry, but help me, like that. So, I was lying next to her and like, you okay? And she's like, no, I'm too weak. 하고 있어서
영재시험? 영재시험 보러 간다고요? 똑똑인가 보다. 파이팅. 'You will pass your exam. Don't worry. You got it. 요즘 따라 더 말랑해진 느낌. 저희 그거 너무 떨렸어요. 그 미디어 데이 때 질문 기자분들께 질문 받고 대답하는 거 되게 떨리는 거예요. 뭔가 되게 많이 앞에 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마음속에 괜찮다 생각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아요. 게이머 분들 양팀 다 만나뵀었거든요. 근데 뭔가 저희를 알고 계신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우와 우와 약간 신기했어요. 블레스 미. 아픈 거 아니다. 먼지 때문이었어요. 오늘 옷? 이거 그때 내가 자랑했던 거. 이거랑 바지도 새로 산 거. 완전 마음에 들어. 하지만 일어나면 오늘은 안 보임. 그래서 보여줄 수 없음. 새삥 민지. 숙소에서 웃겼던 거요? 어제 있었어요. 저희가 어제 다 같이 페이스 마스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페이스 마스크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다니가 페이스 마스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찌 페이스 마스크 그냥 마스크 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think I need to do it. 나도 해야겠다 하고서 붙였어요. 저는 근데 그 옛날에 어디선가 받았던 콜라겐 마스크 팩에서 이렇게 위아래 나눠져 있는 거였거든요.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혜린이도 했어요. 근데 혜린이는 진짜 얼굴이 이렇게 you know like 진짜 마스크팩을 완벽하게 붙여서 붙인 티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셋 다 다른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화장실 거울 앞에서 셋이 떠들고 있었죠. 막 어머 마스크팩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바디로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파마니 씨가 온 거예요. 하니가 아 다들 뭔가 마스크팩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다니가 마스크팩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하니도 하고 있는데 하니가 얼굴에 붙이고 딱 돌았는데 그 이렇게 마스크 약간 리프팅이나 마사지 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였는데 약간 그게 얼굴 근육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귀여웠어요. 그래서 어제 다들 마스크팩 붙인 상태로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웃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헤이지는 본가에 있었어요. 응? 내일 눈 온다고요? 거짓말. 그래서 날씨 어플. 안 돼? 안 오는데? 안 오는데? 비
연락이 안 오는데? 넌 안 온다는데? 왜요? 난 서울인데? 나는 서울. 서울에 눈안 오는 것 같은데? 아! 온다. 말도 안 돼. 온다. 믿을 수 없어. 아, 왜? 되게 시끄러워서 좋아요.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데 항상 어디에 두고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 내 핸드폰 못 살아, 내 핸드폰 항상 이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다들 찾아줍니다. Everyone can easily find my phone. 아니, 업로드하고 싶은 사진이 꽤 있거든요. 이 사진도 있고 이런 사진도 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해서 어디에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My favorite season is winter. I like winter. Cause like I don't have to wear no. I can wear a lot of clothes with like beanie or scarf like that. So I like winter. 그리고 약간 포근포근한 느낌이 좋아. 공부해야 된다고, 숙제해야 된다고 하세요. I know it's really, it's ditto season. 첫눈 오는 날 내일 멤버들이랑 있으니까 멤버들이랑 볼것 같아요. 네키링 보여달라고? 어떤 거? 핸드폰에 있는 거 아니면 가방에 있는 거? 가방에 있는 거? 왜? 사고 싶어서 내가 알려줄게. Post officer? 아, no. Poster office. Poster office? 되게 귀엽게 생겼어. 아이, 안 되겠다. 막 따라 사고 그러지 마세요. 짐색이야. 이것도 귀여워서 안 뗐어. 짱이지? 어머머. It's really cute. 오늘 많이 웃어서 좋다고? 근데 진짜 나는 수능 보는 버니즈들 너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 파란색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Hey girl. Hi! Hi, girl. 한입함 등장. 민지 누나는 요즘 뭐에 빠졌어요? 저는 누나에게 빠졌어요. 저는 요즘 방 정리에 빠졌습니다. 너 농구 잘한다고? 오케이, okay. I got it. 아, 잠깐만, 농구를 잘한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고? 나 근데 얼마 전에 배드민턴 치고 싶었어. 배드민턴 좋아해. 그건 농구가 아니잖아요. 캡처 타임?
뭐 재밌는 거 없나? 기다려보세요. 제가 예전에 제가 포닝 할때 얘기했던 새로운 곰돌이 친구 기억나시나요? 그 친구를 공개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아, 내 바지를 결국 보여주겠구만.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 친구입니다. 너보다 커? 근데 얘가 생각보다 크다. 에이요, what's up? 에이요, girls. 네임 포테이토. No, it's more much cuter than potato. It's mine. What should I name him? 그러면 포테이토. Everyone keeps saying Jerry. No, Jerry, no. 나중에 정하겠어요. 촬영장에서 만난 친구예요. What do you say? 여기 있어라. 테이크 타임. 곰돌이 산거 아니고 촬영장에서 만났어요. 나르 포테이토. Anyway. 팜바. 뭐 팜바? 파마니 바이. 아침에 놀러 나가는 날에는 아침에 날씨를 확인하는 편이에요. 근데 스케줄 하러 갈 때는 굳이? 1번어 말해주세요. 근데 이게 말해달라고 하면 또 말할 게 없는 거 알죠? 막 그런 거 있어요. 영어 학원 처음 갔을 때 영어로 자기소개해 볼래? 그러면 솔직히 뻔해. Hi, my name is Minji and I'm 19 years old. Nice to meet you all. 근데 이거는 재미가 없다. 피터. Everyone's giving me an idea. I like Peter. You? He became a Peter today, from now. 이름은 피터입니다. I like Peter. 포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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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 Porter? How about Porter? Because Honey said potato, and Bunny says, of course, a lot, but Peter. So Porter. Porter 하겠습니다. Oh, no, not Jerry Porter. No. Kim Potter. I like it. Kim Potter. Kim Potter? Kim Potter.
두피탕 저 한 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았다. 응. No, Daniel's her total friends. 그 다니엘의 거북이 컬렉션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이름이 밥이에요. 밥. Bob. So like when she met, 약간 거북이들을 만날 때마다 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Bob, why are you here? 이렇게. 한이 누나는 없습니다. 한이 누나를 찾을 수 없으실 거예요. Because I'm alone here. 내 손이 보고 싶다고요? 오늘 너무 날것의 손인데. It's not even clean because we usually put on nail tips and it makes my nails really bad. But still like my naked hand. 내 손 예뻐? 손 안 예뻐? 다이스키. 아타시모 다이스키. 스키. 스키. 한이가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더샤이 선수님은 한이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도 엄청 떨려 하시는 것도 느껴지고, 캐리아 님도. 아니야! 근데 캐리아 님은 저의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뭔가 되게 쿨하셨어.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버니즈 캠프 후드 가져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되게 신기해서, 진짜 가져오셨다 하고. 그랬습니다. 신기했어요. 안 떨리는 척한 거라고요? 그래요? 속으로 엄청?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만약에 나였어도, 만약에 내가 누군가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 나는 정말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약간 어딘가 보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선으로. 저희 그래도 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봤거든요. 막 공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근데 그롤 챔피언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한 20명, 20개 정도의 캐릭터가 될까 했는데 160개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스케일이 엄청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글이라는 그 롤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이 숲도 막 다녀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과연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글 아니면 미드일 것 같아요. 렌투맨 김우냐고요? 얇은? 얇은 기모예요. 원래 제가 여기다가 초록색 그딱 갔는데 갔는데 요거 위에 초록색 조끼 패딩 조끼가 있어서 살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근데 갑자기 변심해서 요거만 샀어.
ちゃんとご飯食べてる？もちろん、ご飯よく食べてます。今日の昼ご飯はキンパプでした。久しぶりのキンパプ。本当美味しかった。오늘점심은김밥다니가그제일좋아하는김밥먹었어요김장해본적있냐고요 Ooh, that was really big. Like, when I was young, 제가어렸을때할머니댁에서김장을하는걸저도자주가고좋아했거든요그래서저는그이렇게물을이렇게이렇게하잖아요근데그무가너무맛있는거예요뭔지알죠생무가달아요그래서옆에서쭈서먹고그리고막수육같은거먹고그랬죠저약간보통옆에서민지야이렇게소금가져와라이런거할때옆에서무먹다가네이렇게소금가져오고그랬습니다냐민지 can you wink? Yes! 근데이쪽은잘못해요근데제가이제사진되게예쁜사진들보는걸좋아하거든요예쁜사진이라고말하면좀어렵지만뭔가예쁜그림이나되게감각있는사진들그런거보는걸되게좋아하는데어떤캐릭터그림이이렇게윙크를했는데여기눈이이렇게큰거예요난근데그게안되거든뭔지알죠이렇게뜨고있는데감는거아그게안돼뭔가이렇게느끼하게하게돼바보같아혜린이할수있어요혜린이약간이렇게한다음에입까지할수있어뭔가막근데난눈이안떠져잘Can you guys do a sleep bag challenge, please? Honestly, five of us, nobody can do sleep bag. So we can't. Chun, 이제 이거 끝나면 화장 지우고 뒹굴거리다가 잘 거예요잘모르지만방금골이들어갔대요슬립은못하는데 Make a heart, please. 나한국어잘한다고요축구중이구나 Got it. 도 you like Lovely by Akmu? Yes, we d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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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춘천에잘한그영상봤습니다과찬이십니다제가어떻게춘천은닭갈비와막국수죠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소양댐도되게멋있다고생각해요소양댐저그래서쉬는날저희본가가면소양댐되게자주가거든요좋아요되게예뻐요
해달라고 했어. 민지야, noticed me. 나랑 커플티? 혼자 있을 때요? 글쎄요, 저는 주로 핸드폰을 합니다. 솔직하죠? 핸드폰을 합니다. 갤러리를 보기도 하고요. 노래도 듣고. 혼자 있을 때는 근데 노래 틀고 있는 거 좋아해요. 노래 근데 진짜 노래 진짜 다양한 거 들어요. 매번 다릅니다. 갈 거야? 근데 그거 궁금해요. 수능 끝난 친구들은 이제 조금 쉬겠죠? 아, 진짜 후련할 것 같아. 나는 그거를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지 너무 궁금하고 되게 후련할 것 같아. 물론 그 뒤에가 이제 더 있지만 내가 데뷔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을까? 근데 저도 그랬지만 뭔가 그런 큰 산을 하나 넘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막 달라지는 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보신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잘 약간 이게 실감이 안 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되게 많고 힘이 들 수도 있지만 힘이 들땐 잠깐 쉬어야죠, 뭐.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뭔가 힘들 때뭐 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 때는 쉬는 걸로. 아니, 못 쉬는구나. 그래도 오늘 하루 내일 이번 주라도 푹 쉬어. 그치, 챕터 1이 끝난 그런 느낌이지. 그래도 너무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안아주고 하세요. 알겠죠? 본인 스스로가 알아줘야 돼요. 이렇게 인정하고 잘했다. 내 스스로가 다독여주는 게 최고. 밥 사달라고? 만나면 사줘야지.
신기하겠다. 기말고사도 금방이군요. 파이팅. 'Do you guys think gods have choreography? 가츠 안무가 있을 것 같나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What do you guys think? 냐하하. 과연 어떤 무대일지. 있어, 분명히 있어. 바라는 것 같은데. 민지 애교 부리는 거 가능해? 상상이 안 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What was my favorite festival? Actually, like not a favorite, but most memorable stage was Bunny's Camp. 진짜 데뷔 때 이후로 그렇게 떨린 게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은데, Bunny's Camp는 진짜 떨리는 만큼 올라가자마자 너무 신났고 좋았고 그랬어요.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원래 가수도 그렇고 팬도 그렇고 첫 팬미팅을 절대 못 잊는데요. 하지만 매번 못 잊을 것 같아요. 이게 팬미팅만을 자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콘서트? I don't know. 아니요, 머리 자른 거 아니고 이게 원래 내 머리 길이. 이게 진짜. 다치지 마요. 근데 풀면 여기까지 와요. 풀면 여기까지 오니까 길어요. 뭔가 요즘 아우터가 사고 싶은데 어떤 아우터를 살지 고민입니다. 너무 얇은 거 사면 추울 것 같고, 좀더 고민해봐야겠어요. 이제 곧 중학교 졸업해요. 고등학교 너무 걱정돼요. 아무래도 이게 익숙한 그런 장소와
그런 곳에서 완전히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니까 긴장되겠지만, 사실 이제 뭐랄까요? 학교 정말 다 같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고등학교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수인 학교들로 따지면, 학업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긴장하지 말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약간 이게 중학교를 떠난다는 아쉬움이 있기도 살짝 있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가 어떨지, 뭔가 완전 새로운 환경이니까 그게 걱정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그런, 솔직히 이게 계속 있다 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새로운 환경을 계속 만나기가 자주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그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대와 설렘으로 함께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좌우명은 따로 없어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하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도 잘 믿고 축구 좋은 소식이 많은가 봐요. 이따가무, 그거 이따가무 되게 귀여웠어요. 그게 롯데껌인데, 말해도 돼? 그치, 우리가 한 건데, 그치? 롯데껌인데, 근데 제가 껌을 진짜 어릴 때 빼고는 안 씹어 먹거든요. 그냥 껌이겠, 솔직히 本気で 普通のガム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だけど、本当美味しかった。과일 맛이 나는 거예요. 약간 진짜 과일 맛이었어. 그래서 저는 레몬이어가지고 레몬을 많이 먹었거든요. 레몬만 먹었어요. 왜냐면 그게 레몬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약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씹는 것도 있었고. 근데 레몬이 되게, 제가 약간 살면서 느껴본 레몬은 그냥 뭔가 보통 그런 상큼한 맛만 나는 레몬 과자나 레몬 캔디나 그런 거였는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블루베리. ENC. 블루베리 너무 궁금했어요. 이따가면은 블루베리 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마늘 사러. 왜 소리 엄청 잘 나요, 원래. 서로 안 바꿔 먹었어요. 거의 개인 촬영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개인 촬영 위주로 했어서. 연습 생활이 좋냐고요? 글쎄요. 근데 저는 저희 멤버들 만나고 나서는 그래도 되게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했던 것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 그리고 최근에 다시 느낀 건데 나는 파란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최근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 전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하러 가야겠어요.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는 걸릴, 1시간 반은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슬슬 잘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수고 많이 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김민지였습니다. 안녕! Bye, guys!